제가 차에서 좀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잘 자고 있는데 뭐 이리 흔들 저리 흔들면서 차가 흔들려가지고 잠을 깼더니 와 이렇게 깊은 산속을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맨날 저희 이 내일 출근 안내를 찍다가 오늘은 이 더위를 피해가지고 모처럼 이 강원도 평창에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아유 저 위에 구름이 솜사탕 뜯어먹다 남은 것 같습니다. 저 아유 이렇게 막나. 그래서 찾아온 곳이 여기 화이트 크로우 브루잉. 브루잉. 여기가 아 요즘 아주 뜨는 맥주 공장입니다. 어 시원합니다. 아유 시원한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배경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좋죠. 오랜만에 강원도 깊은 산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아 요 저 낯익은 친구 하나 와 있네요. 땅콩 피넛. 헬로 피넛. 여기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큰일 났네. 안녕하세요. 큰일 났네. 아, 뭐 한국말 잘합니까? 조금만 알아요. 네네. 네네. 아 카나다 분이? 카나다 사람? 어 캐나다에서 왔어요. 어 캐나다 어디? 캘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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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캘거리. 캘거리. 그렇게 산맥 옆에 있어요. 근데 캘거리를 우리가 캘거리라고 그러는데 캘거리. 오늘 제가 여기 처음 왔거든요. 여기 맥주집으로 유명하죠. 근데 뭘 맛을 좀 보면은 이 집에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뭐 무슨 맥주? 우리 맥주 중에서 그 많이 그 알았어요 수상 받았어요. 향, 상 많이 향, 받았어요. 향. 응? 상. 향. 예. 응? 상. 뭐시죠? 뭐시죠? 여기는 그 대한민국 그 아 상 그 상. 주리 대상 받았어요. 아 예. 아 그래요? 네. 근데 금메달, 은메달. 주류 대상 21년 올해 받았네요. 네. This year. 예. 그럼 오늘 네. 뭘 무슨 맥주를 주시겠어요? 샘플 클래스 있어요. 아 예예 예. 예, 그 예. 네 가지 네 가지 생맥주 네 가지 아 예 요 그거 네 개 부탁할게요. 알겠습니다. 안주는 뭐 메밀 맥주니까 메밀 튀김 뭐 이런 거 먹나? 여기는 피자 아, 맛있어요. 피자 그 캐나다 스타일 음식 푸틴 있어요. 감자 튀김하고 그레이비 소스 치즈 예. 그거 튀김 먹을게요. 오케이. 그 푸틴이요? 예. 알겠습니다. 예. 네, 부탁드립니다. 여기 저기 사장님이 약간 통역이 필요한 정도의 그 한국어 실력이 돼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저기 목이 깔깔하고 날씨가 더워서 아 맥주 한 쪽이 탁 생각났었는데 오늘 잘 왔습니다. 아, 어휴, 뭐 왔네. 예. 샘플 플레이트 나왔습니다. 아이스크림 같아. 그치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맥주는 저희 다른 상태에서 이 위에 거품이 없어지기 전에 빨리 먹는 게 제일 맛있게 먹는 방법이에요. 이 배경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어? 은은하게 다가오는 나를 품어주는 듯한 골복 메밀 라거 맛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자꾸 먹게 되네. 맛있죠? 아 맛은 진짜 기가 막히게 좋은데 라거는 이제 청량감이 좀 예, 에일보다는 좀 강한 그런 맥주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 메밀 향을 이제 집어넣은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평창 골드? 너 한 잔 먹고 싶냐?
지금 평창 골드 에일을 먹어봤는데요. 아, 괜찮아요. 아주 맛이 괜찮네요. 이렇게 샘플을 내에 갖다 놓고 뭐 하나씩 먹고 있으니까 무슨 공부하는 기분이 드네. 응? 야, 이거는 진짜 열대 과일 향이 확 나네. 와, 이쯤 되면 이제 섞여 갖고 이맛저맛 또 아니고 내 입에서는 지금 복잡합니다. 요건 안 줄 필요 없겠다. 이거 자체로 굉장히 고소하네. 아, 안 줘요? 예. 우와. 캐나다가 이 감자튀김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국기를 딱 꽂아갖고 나왔네. 아, 이 끈적끈적한 건 치즈고, 아, 이 저기 감자에다 치즈를 이렇게 많이 섞었네요. 맛있네. 이제 요즘 신세대들이 딱 좋아할 수 있는 맛이네요. 우리는 감자 튀김만 먹어도 그것만 먹어도 충분한데 여기 튀김에다가 치즈 같은 걸 잔뜩 넣어가지고 요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네. 이거 밥이네 밥. 튀김이랑 응? 어떤 맥주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요거 이게 난 제일 좋은 것 같네. 다른 거는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요것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향이 막 두드러지게 많은데 요거는 은은하게 존재를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돌아서면 아 거기 누가 있었지 하고 돌아보게 되는 멋쟁이 맥주입니다. 요거 쿨벅 한 잔 주세요. 쿨벅. 옛날에 우리 아버지 처음 저기 내 공학생 때 여수 만성리 해수욕장을 갔는데 아버지가 나보고 맥주 사왔나 그러고 큰 대야에다가 얼음을 넣어갖고 그 차운 물에다가 이제 맥주나 이제 뭐 오렌지 주스 그런 걸 이제 넣고 팔았는데 내가 이제 맥주를 사다 드렸어. 그게 모래사장에서 이제 아 그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게 이제 폼 나는 거니까 딱 마시고 탁 아버지 그거 맛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좀 먹어봐. 세상에 그걸 뭐 흔히 그 마로줌이라고 그러잖아. 뜨뜻 미지근한 걸로 한 걸 그 뜨거운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에서 그걸 마시는데 나 아버지가 다시 보이더라니까. 어떻게 이런 걸 마시면서 그랬던 그게 맥주하고 저하고 제일 첫째 만남이었어요. 술도 술이지만 아 역시 이제 자연을 완전히 배제하고 인간은 살 수가 없다고 여기 느끼고 있는 것이 하늘 좋고 산에 있는 나무들 시퍼렇고 멀리 보이는 하얀 집 빨간 집 뭐 이런 것들이 군데군데 있으면서 뭐 사람이 낳고 나서 이런 데서 살아야지 왜 그 복잡한 데서 사냐고. 우리 집은 좀 녹지대가 많은 빌라입니다. 요거를 이제 조리 조만큼 네. 키울까? 네. 아유 이쁘다. 피자가 이쁘다. 제가 만들었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두 분은 무슨 관계예요? 저희 남편이에요. 남편? 근데 왜 저기 캐나다 사람이 여기 살아요? 예쁜 여자 만났어요. 저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계속 살았어요. 그 두 분 사이에 아기는 없어요? 아기 없고요. 없어요. 개들만 있어요. 자, 웅이의 개인기 시간이 왔습니다. 웅이, 노래할까? 아웅이, 아웅이, 웅이, 아웅. 아웅, 아웅.
손으로 역시. 약간 좀 짭짤하네. 네. 맥주 안주니까. 생맥주, 그냥 맥주를 구별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똑같은 맥주예요. 잔 아니면 병 있어요. 그래요? 예. 당황하던 느낌. 한국 술 좋아하는 건 뭐 있어요? 막걸리. 막걸리. 동동주. 술 워낙에 좋아하시지는 않는다. 술 잘 먹어요? 그래요? 연습 많이요. 그런데 오래 안 했어. 개소리야. 개소리. 야. 쭈. 개소리 왔어요. 개소리. 얘는 원래 다쳐갖고 온 앤가? 아니야. 올무에 걸려서 뼈가 이렇게 드러나서 잡아서 수술시켰어요. 비슷하지? 나한테는 이국이니까 뭐 사는데 불편한 거 있으면 그동안에 저기 부인한테 얘기 못했던 걸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What are the difficulties that you have experienced? 좋은 맥주 만들기는 어려워요. Like physical work too. 거의 매일. 육체를 매일. 많이 쓰는 노동이래요. 맥주 만드는 게. 그 정도 갖고 힘들다 그러면 안 돼. 네? 너 만화 그리는 거 무슨 거저 그리는 줄 알아? 네? Very difficult think, my job. Yeah, yeah. I think doing what you really love should be hard. 그러니까 맥주 만드는 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지. 나는 내가 만화를 좋아하니까 평생 만화를 그려왔다는 것이 난 너무 좋아요. 한님 감사합니다. 내일 출근 안 해라는 의미 알아요? 그 프로그램 이름. 예, 예, 예. 네. 거기에서 이제 소개할 만한 맥주를 한번 저기 시간 날 때. 선생님 이거 디자인 해주세요. 라벨 디자인. 예, 예, 그럴게요. 재밌겠어요. 내일 이름을... 출근 안 해 의미 알죠? 네. 오늘 그냥 뭐. 내일은 없다. 오버드링크 해갖고. 어젯밤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젯밤에. 그렇지만. 출근했어요. 자 이제 요거 이게 우리 맨날 여기 올 때마다 아 사인 두 분 캐릭터처를 해드릴게. 네. 오. 이 handsome guy. 똑같아요? 똑같아. 여기 술집에 오면 항상 혼자보다는 둘이보다는 또 여러 명이 같이 어울리면 좋겠다라는 술집을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여기는 딱히 무슨 뭐 연인끼리가 아니고 가족끼리 복잡한 서울을 벗어나서 한적한 전원을 즐기기 위해 딱 좋은 그런 자리입니다. 절대 여기 오면 손해는 보지 않겠다. 그런 기분으로 이 집을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White Crow. Brewing. Brung, brung, brung. White Crow, brung. 야. 이거 진짜. 발효통인데. 네, 발효통. 그 맥주 거의 끝났어요. 그래서 마실 수 있어요. 아. 지금 어떻게 바로. 맛볼 수 있... 아, 이 잔을 준비해 오셨네. 네. 예. 기대가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생맥주옷이다. 통에서 바로 따라서 바깥 공기를 처음 마신 맥주. 오. 네. Is this milk? It looks like milk, but 거품이 많아요. 거품. 네. 이거 한 번에 마실 수 있었는데 한 번에 마시기에는 너무 좀 낭비한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반만 마시고 남겼는데요. 마저 마시겠습니다. 이야, 이 메밀향이 쭉 올라오면서 아주 그럴듯하네요. 땡큐 네스. You're welcome.